네,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술과 음식, 이 둘이 만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좀처럼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곳에 가시면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인데요. 지역의 맛집과 예술가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철원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최근 철원에서는 음식과 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흥미로운 소식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맑고 시원한 한탄강이 반겨주는 고장, 철원. 이곳에서 만날 음식과 예술의 콜라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음식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작가님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바로 접니다. 장우혁 작가는 자신의 고향인 철원을 펜으로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림이지만 어린 시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있는 무언가의 그리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우리가 살았던 예전에 살았던 그런 집들, 사라져가는 집들, 뭐 이런 일상에 대한 기록. 그래서 제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꿈과 그리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꿈과 그리움을 주제로 철원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기록해가고 있는 장우혁 작가. 최근에는 철원군에서 주관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지전에서 나온 잔해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작업에 같이 이용을 했어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과거도 좀 아픔 있는 그런 과거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예술 활동을 하기에도 바쁜데 장우혁 작가가 시간을 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4월 초쯤 연락을 받고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우리 외식 사업도 힘들고 도움이라도 조금 드렸으면 좋겠다. 그 이 가게에 어떻게 스며들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런 부분이 이 가게하고 잘 어울릴까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사실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것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애를 쓴 것 같아요. 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코로나로 힘든 다른 이들을 위해 시작했다는 이번 프로젝트. 오늘이 바로 그 대미를 장식할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룸의 커튼을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달도 달아주고 제가 작업하는 그런 데서 같이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의 연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걸 지금 바꿔드리려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위해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곳이 바로 음식과 예술의 콜라보가 펼쳐질 식당입니다. 철원군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힘들 지역 외식업장에는 홍보 효과를,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작업 범위를 넓혀줄 새로운 기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음식이 맛있을 때 와, 음식 맛이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철원의 그 음식의 맛의 경지와 또 식당의 스토리를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맛보고 또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특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특정 기간에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골목을 특화해서 미식 예술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달여간의 기간이 지나고 오늘로써 드디어 유종의 미를 얻는 날입니다. 사장님도 설레는 마음으로 작가님을 도왔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거를 신청을 할까 말까 솔직히 고민을 했었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재미있다 그러나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시간 들여서 내가 정성 들인 음식이 뭔가의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니까 그림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뿌듯한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이날 작업은 커튼을 바꿔다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심플한 하얀 커튼에 장우혁 작가가 디자인한 버튼들을 하나하나 예쁘게 달았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조금 이 가게하고 좀 상징성을 두는 그런 조형물 작은 걸 하나 하나하고 이쪽 철원의 그 주상절리를 약간 표현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설치할 건데요. 이렇게 현마음을 예쁘게 좀 바람 불어도 좀 살랑살랑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할 거예요. 음식과 예술의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철원과 식당의 컨셉에 맞게 조형물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작품들만 예술이 아니라 장우혁 작가의 공구 다루는 솜씨마저 예술이었습니다. 철원의 이 아름다운 한탄강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게하고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평범한 입구처럼 보이는 이곳에도 작품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카약이 색이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지만은 안주인께서 빨간색을 좋아하셔갖고 선호하셔갖고 일단 카약 색을 빨갛게 담아가지고 그 외형은 그 여기 우리 고속바위의 외형을 좀 나타내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현마음을 이용해서 철원의 돌이니까 그래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프로젝트 이전에는 다소 심심해 보였던 식당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장우혁 작가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지면서 식당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여기 지역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림 같은 거를 감상하시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갖고 그랬더니 좀 재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마음속에 좀 기쁨, 좋은 기쁨이 좀 있었어요. 작품 전시가 주가 아닌 주변 이웃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 식당 홍보 효과까지 내면서 지역 발전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유유히 흘러가는 한탄강처럼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장우혁 작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 힘든 시기들을 다 겪고 있는데 뭐 음식업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조금 위안이 또 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지역하고 이렇게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 생겨서 지속적으로 되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과 예술의 상생, 이들의 동행이야말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